KCC 글라스 64,150원에 30%. 실적으로 주목받는 종목이었는데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KCC 글라스는 정말 그동안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68,000원까지 5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은 약간의 횡보세, 지금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했을 거고 그게 좀 이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금 62,400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은 살짝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한창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핫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막히면서 집에서 이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늘었잖아요. 저도 인테리어 하면서 이 KCC 거를 썼거든요. 주가 참 많이 오르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네.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 어디까지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업 내용을 들어가서 그 지금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영업이익률도 지금 작년에 5%에서 올해 10%를 넘어가는 거니까 거의 지난해와 비교하면 더블이 되는 거고요. 이제 재무구조를 보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같은 쪽에서 보면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다는 거는 현금성 자산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그런 쪽의 검증은 제가 보니까 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혹시 보면은 여기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동안의 상승을 주도한 걸로 나오는데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로 샀고 기관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은 이제 기관이 쭉 샀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매도하는 포지셔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을 때 제가 보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기관이 차익 실현했을 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얼마서부터 올라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4만 원 전후부터 이제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4만 5천 원 이 정도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주가로 보면 그렇다고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조금 참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일단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79,600원이고요. 지금 여기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직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단에서는 한 7,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한 6만 원 선 내지는 5만 8천 원 선을 이제 하단 지지선으로 보시고 이 지지선이 이제 그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고 단기 목표가는 지금 직전 고점인 6만 8천 원인데요. 조금 추세적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호전되는 게 발표가 되고 시장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인테리어나 이제 건축 수요가 계속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2차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목표가 7만 원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테리어의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엔 유튜브 김도현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라 SG 2만 200원에 1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신라 SG는 맥스보험으로 유명한 그걸 이제 납품하고 있죠. CJ의 그 종목입니다. 한때 이제 한 2만 6천 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4월 이후로는 역시 좀 지루한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8,900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과 지금씩 주가가 뭐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진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신라 SG 네.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요즘 또 음식료 쪽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서 기업 내용과 이제 실적 전망을 좀 확인해 봤더니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네. 매출 정체 상태고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추세고 그래서 이런 뭐 그 수산식품 뭐 이런 관련주들은 과거에 보면 그 원전 폐수를 일본에서 방류를 했다 이럴 때 급등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도 계절적인 뭐 자료들께서 철저하게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흐름이 지금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주가가 그렇다고 뭐 우상향이 꺾여서 완전히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추세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그 머물러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이 완만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주가가 18,900원인데 소폭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이렇게 한 자리에 이평선이 모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뭐 실적 발표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그 2만 원 정도의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셔갖고 좀 다른 쪽 종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적 호전 저평가주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2만 원 부근에서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신라SG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689님께서 FSD 매수가는 24,000원에 30%,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FSD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27,000원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있으신 구간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장비 쪽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이번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도체 부품이나 또는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은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인상되거나 테이퍼링이 실시되면 이런 민감주들이나 기술 기업들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좋거나 어떤 그 거래처나 납품처가 확고한 데들은 데미지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 뭐 빅텐이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을 거예요. 기술주라고 하는 것들도. 그래서 근데 금리가 빠른 속도로 만약에 계속해서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시장 전체에 충격이 있는 거는 피해갈 수 없겠죠. 그런데 실적상으로는 제가 볼 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좋은데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역시 단기간 상승 이후에 추세가 지금 횡보 내지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이 반도체 산업 쪽에 뭐 쇼티지 부품 쪽에 쇼티지도 나오는데 그게 곧 해소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산업 전체가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그 일본과 대만 사이에 또 포위되고 있어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계속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익이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또 이걸 수익을 또 그 뭐 더 낮추거나 또 수익이 좀 줄어들거나 이러면 그러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3만 원 선에서 계속 여기서 걸리거든요. 반등이 나오면 3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3만 원 선에 근접할 때마다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조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또는 3분기 실적이 확 좋아진 다음에 그다음에 부품주들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만 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제 또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탑승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엔 유튜브 MM님께서 두산중공업 매수가는 26,100원에 비중 10%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어제 오늘 다시금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24,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과 매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정말 폭등 랠리를 달리다가 조금 쉬어갔는데 뭐 생각보다는 많이 쉬어가진 않았어요, 전문가님. 확 빠질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뭐 한 절반도 안 되게 좀 밀리다가 오늘 이제 또 이슈를 새롭게 타면서 어떠세요, 전문가님? 다시금 두 번째 상승 파동 이어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여기서 그 단기 급등한 이후에 최고가 32,000원을 기록을 했는데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상승이 나왔을 때 이 32,000원 신고가를 돌파를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두산중공업은 물론 뭐
한미 그 원전 뭐 협력 얘기도 있었고 중동 수주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원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빌 게이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면 지금 이렇게 급등했을 때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에 비해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두술라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게 사실은 공매도에 대한 쇼크 오버링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한 요소들도 많이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사실은 오늘 반등 때 보면 이게 윗꼬리를 벌써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봉을 제가 한번 또 단타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면 이 분봉을 보시면 지금 25,900원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나서요. 고점을 찍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 원전 관련주들 다 같이 지금 급등하잖아요. 뭐 보성파워텍, 뭐 한정기술 이런 쪽이 다 같이 급등하는데 그거는 일단 두산중공업이 만약에 꺾어진다 그러면 다 같이 하락할 수밖에 네.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는 지금 그 반등의 목표가를 그렇다고 해서 오늘로 상승이 마감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원전이라는 수주 재료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원자력 관련주라든지 과거의 조선주라든지 해운주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바닥을 기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데 다만 3만 2천 원 신고가를 돌파할 만큼의 추가적인 에너지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드릴 수 있는 건 한 2만 7천 원대 정도에 오시면 한번 차익 실현을 지금 수익권이시죠? 아니요. 네. 지금 약한 손실을 보고 있어서 2만 4천 원, 2만 6천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매수가도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2만 7천 원 정도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반등 이후에 저는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HMM도 그렇고 그 HMM 상담을 할 때 이전 전문가님이 누구나 5만 원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서 미리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좀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습니다. 한 2만 7천 원 부근 많은 분들이 전고점 돌파를 노리시겠지만 그 전쯤에서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2810님께서 파라텍 4,195원에 비중은 21% 추매로 여기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언제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파라텍은 조금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소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더라고요. 이 종목을 왜 매수하셨을까라는 사실 이유는 조금 궁금하긴 해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올 초반, 올해 초에 보면 이제 급등세를 나타낸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쯤 매수를 하셔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해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액면 분할을 하기도 했는데 액면 분할 때문에 떨어진 거겠죠 주가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리모델링 재료로 움직였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주방용 소화장치 뭐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 또 소방 제품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실적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흑자 전환이 됐어요. 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올해 1분기를 보니까 다시 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실적이 안정적인 추세로 지금 뭐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파라텍의 경우는 주가가 지금 모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식이 시장을 선반영한다라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나온다 그럴 때 2분기도 좋아질 거다 하면 1분기 실적 발표의 이후에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지만 다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파라텍은 벌써 꺾어지는 모습이 별로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그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2,500원이 최저가를 찍고 나서 2,800원 정도로 돌아서고 있는데 제가 이 차트상으로 보기에는 3,500원 이 여기를 넘어서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여기가 3,500원입니다. 여기 3,500원대인데 여기를 돌파하기는 어려 보이고 여기도 3,500원대 단기적으로 여기서 거래들이 조금 실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되면 그 거기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좀 가다 비슷하게 가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아서 이걸 돌파할 만한 추가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면 미리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3,000원대부터 3,200원대 반등이 오면 그때서부터 서서히 팔아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 교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텍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댓글 해보시기 바라고요. 앞서 저희가 도와드렸던 FST 상담 도와드렸던 우리 시청자분께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자는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써서 적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상담이 진행되고 상담 마무리될 때쯤 시크릿 공략주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다 끝나고도 노란톡방 들어가시면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샵 3772번으로 맹호 또는 황윤석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유튜브로 유튜브로 가볼게요. 바세님께서 하나솔루션 44,700원에 비중은 5%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모아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문자로도 오셨네요. 6136번님께서 오늘 하나솔루션 많이 오네요. 54,000원 50%입니다. 어찌할지 알고 싶어요. 라고 오셨는데요. 지금 우리 바세님께서는 거의 지금 구간과 차이가 나고 있지 않고 6136번님께서는 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그러면 앞으로 주가 전망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전문가님. 일단은 하반기부터 태양광 사업 수익성 개선될 거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화학 쪽은 이제 계속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하나솔루션 주가 상승 가능할까요? 그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이제 뭐 그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은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폭발적으로 그 수익성이 낮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기성 시의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거나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있는 종목이 전부 2,400여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간 것들 잡아내서 가는 저평가 종목, 키 맞추기 장세라고도 할 수 있고 춘추 전국 종목 장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들은 부담스러우니까 못 올라간 것들을 찾아서 같이 올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상당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물론 뭐 좋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에 친환경이나 뭐 태양광 풍력으로 이제 점차 전환이 되고 뭐 그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는 뭐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일 테고 그거는 이제 정책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 5만 원 선 부근에 5만 원 선 부근에 박스권 상단에 저항선들이 일단 형성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고 보면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거래가 실렸던 쪽이 이제 내려가면서 주가가 5만 8천 원을 찍고 내려가면서 이게 대기 매물화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가니까 이게 하나 솔루션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업종을 보면 다 같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외에는 지금 다 기간 조정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항선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5만 원 선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아까 5만 원 말씀드렸죠. 5만 원 선이 저항선인데 이거를 돌파하면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그 지지선은 4만 3천 원 정도가 지지가 돼야 돼요. 4만 3천 원이 깨지면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고 그래서 이게 그 이걸 오버할 수 있는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는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그 계속적으로 상향한다든지 뭐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수주를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나와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아까 한 분은 50%라고 했는데 네. 너무 많으세요.
네, 너무 많으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을 사서 기다려서 본전을 하고 빠져나오는 거는 그렇게 하려면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죠. 네, 왜 그러냐면 그 종목에 돈이 묶여져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회 손실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계속 돈이 이쪽에 묶여 있어서 그리고 본전만 되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전하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50%이신 분은 조금 한 10%, 20%라도 반등 시에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해서 다른 쪽에서 만회를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5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길게 보시고 올 연말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투자를 좀 하셔서 5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앞으로는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실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볼게요. 이번에는 8510님께서 IHQ 2340원에 10% 손절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이 이 6월 9일에 이제 개파락을 했길래 왜 그렇지? 라고 찾아보니까 최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매각을 했었네요. 근데 뭐 한 번 매각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주주 입장으로서는 화가 나는 사실 당황스러운 일인데 우리 시청자분도 아마 조금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025원을 지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손절을 해볼 거야? 아니면은 비중이 뭐 10% 크진 않아서 더 가져가 볼까요, 전문가님? 근데 이제 매각을 했을 때 이 기업 가치가 그대로 살아있거나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 그게 매각이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적자 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대주주가 아마 이런 그 영업상의 손실을 견디지 못해서 매각을 한 것 같은데요. IHQ는 잘 아시다시피 뭐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또는 뭐 그다음에 그 드라마 제작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또 실적이 좋은 쪽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뭐 엔터주들 막 날아가는 거 보시면 지금 뭐 아실 거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적자가 점점 늘어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군다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각 이후에 개파락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개파락이 나왔을 때는 이게 돌발 악재거든요. 개파락이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이 개파락이 나와서 이거를 갭을 메꾸면서 반등이 나온다. 갭반등이라고 하죠. 그런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거를 메꿀 수 있을 만큼 재료가 나와서 이거를 복구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지금은 손절하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돈 버시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절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9717님께서 우리기술 투자 9,700원에 28% 꼭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8,170원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여서 네. 한창 비트코인 잘 나갈 때 급등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쭉 밀려나고 있죠. 8,170원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그 지금 이 우리 기술 투자가 그 두나무 지분을 8%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다들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창투사로서 다른 쪽에 투자하거나 뭐 기업 IR 그런 쪽에 투자해서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제주 맥주 얼마 전에 상장했는데 거기다도 이제 지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수익성으로 해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창투사 치고는 뭐 1,100억을 넘어섰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가상화폐 가격과 관련돼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서 하락하는 동안에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게 그 하락하는 동안에 그 수급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13,550원 대비해서 현재가는 지금 8,100원이면 거의 뭐 한 4, 50%까지 하락을 한 건데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수급상의 문제가 있었냐는 걸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은 오히려 이 하락할 때 샀어요. 그럼 누가 던졌냐? 개인들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냐? 그러니까 빠지면서 거래가 증가하면 이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비트코인이 뭐 여러 가지 도지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비트코인과 지금 그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압축해서 가고
뭐 아프리카하고 남미 쪽이지만 법정 화폐로 승인하는 나라들이 뭐 하나씩 둘씩 네. 늘어나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또 결정적인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전기가 친환경 채굴을 한다면 뭐 이제 가상화폐로 이제 테슬라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불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밈 주식에 투자했던 그 로빈훗 관련 개인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기다리시면 그리고 대선 관련해서 이 창투사는 일자리 관련주로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 원대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또 호재들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볼게요. 5532님께서 연후 31,550원의 비중은 10%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실적도 보니까 꾸준히 뭐 아주 크게 오르진 않지만 계속 그래도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어쨌든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보유를 하면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소비와 관련이 되는데 화장품은 과거에 보면 이제 중국 매출이 증가하는 게 가장 네. 큰 호재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뭐 중국과의 뭐 교류가 완전히 활성화되거나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화장품 관련 주들에 대해서 아마 물려 있거나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행이 재개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조금씩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과거와 같이 막 중국과 뭐 한중 수교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이런 기대감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연후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 우상향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흐름을 보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했을 때 여기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올 연말까지 기다리신다면 차트 모양상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요. 제가 보면 지금 여기서 주봉상으로도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흐름을 한번 본다면 적어도 직전 고점인 32,000원 내지 3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 관련주들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후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을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0023님께서 HMM 47,900원의 비중은 20% 너무 고점에서 매수해서 고민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HMM 지금 45,650원입니다. 일단 사는 해서 전환사채 주식으로 바꾸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타격이 막 심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네. 앞으로 좀 심해지려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저도 한번 HMM을 그때 한번 또 상담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51,100원 올라간 게 그러니까 이 슈퍼사이클이 온 거는 정말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해운이나 조선이나 그러니까 뭐 기계 업종이나 이런 쪽에 그동안 바닥에서 그냥 바닥을 기었던 그 몇 년 동안 바닥을 기었던 종목들이 기업이나 업종들이 슈퍼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저는 사실은 5만 1,000원에서 고점을 찍었다 그러면 한 4만 원대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졌을 때 들어간다면 저는 5만 1,100원 신고가 다시 돌파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급등은 못하고 약간 완만하게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2차 반등이 나오면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5만 1,100원 돌파를 하는데 당분간은 4만 3,000원에서 4만 6,000원 사이에서 조금 더 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4만 2천원 선 이탈한다 그러면 이거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고 4만 6천원을 돌파한다면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산업은행 그 문제
거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 그 매물들 같은 경우는 소화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